시간에 동물을 만들었던 게 제일 좋았어요. 글 쓰는 것도 좋아요. 저희 시로시로 미술 할래요 수업은 문학의 시 장르와 미술을 융합하여서 같이 아이들과 놀면서 또 생각하면서 만드는 그런 수업이고요. 또 아이들이 여러 주제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고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입니다. 저번 주에 자연의 주제였던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. 우리가 예술 활동으로 뭘 예쁘게 그린다, 뭘 잘 그린다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창의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. 뭐를 이렇게 그려야지, 이런 식으로 정확히 그려야지라는, 뭘 만들어야지라는 것보다는 좀 애들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수업에는 뭐 앙리 마티스 작가님처럼 우리가 뭐를 사람을 사람처럼 그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색깔 아니면 색종이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지, 그런 식으로 색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